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차량 안에 50대 부부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남편은 숨졌고 부인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요금소 앞에 멈춰선 승용차 앞바퀴 위쪽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출동한 119 구급대원과 경찰이 차량 안팎을 살핍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보호 난간을 들이받고 멈춰선 건 오전 11시 반쯤. 차 안에선 흉기에 찔린 50대 부부가 발견됐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편은 끝내 숨졌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아내는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량 내부에선 흉기가 발견됐는데 경찰은 다른 사람이 차량에 탔거나 범행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3자가 개입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이제 당사자들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거를 이제 수사를 해야죠. 경위나 원인이 뭔가 그거를 수사하려고요. 경찰은 아내가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 숨진 남편을 부검하고 차량 내부 블랙박스와 사고 전 행적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YTN 나현호입니다.